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한 환자가 치료받는데 약 7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. 그 결과 위중 환자가 약 7천만 원이 들고 중증 환자는 약 1,200만 원, 경증 환자는 331만 원에서 478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 1,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 진료비는 최소 904억 원에서 최대 9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,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